존나 맛있어. Damn.
Never gonna use this song. Let's see some of these comments. Hi. I was just bored. Bored as fuck. You know? It's hella bored. But it's like real talgy in here.
존나 맛있어. So I just record like all the ones that I can play, and then I just go on from there. Okay.
Fuck it. Fuck it. Fuck it. Fuck. 이래서 피아노를 배워야 돼. Fuck. Fuck. 시작한 건 끝을 봐야지. 아.
I'm over it. I'm over it. I'm actually over it. I'm fucking over it. Coming out. Never. Never. Coming out. Part two. That sounds so, that this part sounds so good. The fucking that sounds so good. I think any song could be sung on this. Tell me, 아직도 보고 있니? 너 노래를 여기다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노래를 너네처럼. 잠깐만 미안. 네 이름처럼. 잠깐만. 이 노래를 네 이름처럼.
doesn't matter. I'm excited to hello, I find you. I find you. 아 진짜 다른 게 하나도 안 나. Song on this. I could do it. 어떤 거 불러줄 거야 여기에다가. 'Such a thing? Hold up, hold up. Hold on, I'm not even gonna lie. I need to search up the lyrics for that. I don't know if it'll work. Whoa, why so bright for?말했어 말했어 못 봤어 화면 보느라 못 봤어 뭐 불러줄까 창욱아 여기다가 우리 찬욱이 신청곡 봤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좀 그만 듣고 싶다 혼자 졸라 귀여운 거 먹네 이거 그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어제 호떡을 시켰는데 이제 호떡을 9개 시키긴 그래가지고 딸기 그 딸기 라떼였나 딸기 우유였나 기억이 안 나 너무 맛있어 근데 여기 밑은 너무 달다 약간 병 다시 써도 될 것 같아 이거 다음에 우리 찬욱이 만나러 갈 때 이거 우유로 채워서 갖다 줄게 찬욱아 이거 씻어서 무슨 살이 빠져 내가 살 빠진 소리 하고 있네 쓰냐 찬우가 이 노래를 네 이름처럼 가사 말을 너의 목소리처럼 불러봐 find you find you 형 저 어제 헤어졌는데 그런 이름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진짜 이런 말 하면은 너무 족같겠지만 어제 헤어졌다는 말이 안 믿겨져요 내 사랑이 이대로는 웬일로 라방 키셨어요 나 진짜 작업하다 존나 그냥
라이브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다. I find you. 이 노래를 네 이름처럼 이 가사 말을 너의 목소리처럼 불러 I find you. 가서 우리 찬욱이 노래 미쳐버리겠다 들어. 아, 미쳐버리겠다. 생얼 무엇보다 예쁨. 난 생얼이 아닌 적이 없어. 생얼이 아닌 적이 없어. Yo, I love you too. I love my fans. I love my fans, man. I'm here because of my fans. I turn my life on because my fans, yo. Because I got love. I got love for my fans. 저녁 뭐 드셨어요? 아까 파스타랑 피자랑 Make Us Proud? 나 어제 Make Us Proud 불렀는데 창이가 불러달라고 불러줘야지. 요즘 I don't even get higher. 인생이 내 마약. 우리 집에 놀러와 혼줄 알걸 Prada. 거의 반고 움직여 so saucy. 넌 이렇게 못하지. 이건 perfect timing. 별이 정렬하지. 50 racks in my left. Am I right? Pocket 100. 트럼 나올 것 같아. Chase bags forever처럼 영원해. 영어가 편해요. 한국말이 편해요. 영어가 편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찬욱이 보고 싶은데 끝까지 라이브 신청 안 해주네, 이 새끼 이거. 찬욱이 보고 싶은데 진짜 이 새끼 이거. 차가워. 형 부르지 마. 아 빨리 불러줘. 잠깐만 잠깐만. 또 막상 웃으면서 부르라니까 부끄럽네 씨발. 경청해 보겠습니다. 아 씨발 갑자기 부끄럽네 갑자기. 하다가 혼자. I set out on a narrow way many years ago. Hoping I will find true love along the broken road. 다음부터 칠 줄 몰라. But I got lost a time or two while my brain kept pushing through. I couldn't see how every sigh pointed straight to you. Every long lost dream led me to where you are. Others who broke my... 아 죄송합니다. 그만 볼게. 아 나 근데 야 나 진짜 존나 현타오는 게 나 까먹고 있었어. 너가 들어오면 사람들 존나 들어오는 거 까먹고 있었어 씨발. 아 근데 오 나 지금 갑자기 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지랄한 거네.
존나 까먹고 있었다. Fuck. 아, 씨발 부끄럽구만. 나가세요, 다들 부끄러워요. 아, 뭐 하냐? 나도 그냥 작업하고 있었지. 작업하고 있었어? 존나 안 되네. 염색하니까 깜짝 씹는 사람처럼 보이네. 염색 빠졌어. 색깔 빠진 거야. 존나 밝아 보이는데? 응. 나 아까 너 노래 부른 거 봤어, 못 봤어? 봤지? 다 봤지? 다 봤어? 응. 이 노래를 네 이름처럼 이 가사 말을 너의 목소리처럼 불러봐 Finder. 빨리 안 듣고 뭐해 지금. 사람들 다 씨발 미쳐버리겠다. 들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찬욱이 노래 나왔는데 지금 crazy crazy. 왜 또 한숨이야? 왜 또? 아주 미쳐버리겠다. 응, 보여 눈빛에서. 이미 미쳤네. 미쳐버리겠다가 아니야. 미쳤네 이미. 이미 미쳤네. 이미 맛이 갔어. 맞아. 예. 형, 응. 작업했어? 작업 억지로 하고 있었어. 솔직히 작업할 그 이유는 없는데 뭔가 응. 앨범 내고 나서 너무 좆대로 살아가지고 좀 다시 패턴을, you know? 준비 운동. 준비 운동 시작. 야, 응? 너가 나랑 최근에 맛있는 걸안 먹어서 지금 눈빛이 저 꼴인 거야, 지금. 내 새끼야. 눈빛 꼬라지 보이지? 꼬라지 보소, 진짜. 그냥 존나 싸가지 없어 보이네, 그냥. 존나 싸가지 없어 보이네. 이러고 쳐다보네, 형을 이러고. 이질라고. 얼마 시상식에서 내 이름도 안 말했잖아. 여 you're crazy. 아니, 어? Yo, fuck you, man. 아니, 이게 올라가니까. 아니, 야, 근데 너 솔직히 내 수상소감 봤어, 못 봤어? 나말 존나 빨리 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빨리 내려가려고. 빨리 도망가고 싶어. 지랄마, 영어로 존나 잘하더만. 캬. 요, 나 진짜 노캡으로 내가 아마 그 시상식에서 내가 수상소감 제일 짧았을걸? 제일 짧았을걸, 진짜? 애쉬보다 짧았어? 애쉬는 아주 여유가 있더라고. 그래. 나는 근데 그냥 빠라라라락, 땡큐! 하고, 됐지. 형, 근데 그날 머릿결 개좆대더라. 그게 또, 너는 머리가 칫질 짧아서, 존나 했어? 너는 머리가 짧아서 이런 걸 모르겠지만, 이게 S컬이라고 있어, S컬. 에스컬이 뭐야? S컬, 그러니까 몰라, 뭐 S자로 이렇게 컬을 넣으니까 S컬인 것 같아. C컬, S컬이 있더라고. 형이 한 거야? 아, 혜원 누나가 해주셨는데, 원래 C컬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또, 잘 보여야 되니까 S컬을 했지. 에스컬을 했구나. 야, 창호가, 너가 나처럼 머리 길고, 내가 너처럼 머리 짧게 하고, 여기 내가 피어싱 하는 거 어때? 그럴까? 할 생각 없잖아, 근데. 내년 여름에 뭐 우리 또 하나 하게 되면은 그럼 내가 여기다가 하고 너가 머리 길어. 오케이. 그리고 곡 이름 스위치로 가자. 괜찮다. 아이고. 와우. 확실히 유찬욱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우산들이 막 들어오네. 그래? 우리 우산들. 이 시간에 안 자고. 우리 우산들은 다 우리 비오 닮아가지고 잠을 안 자노? 그니까 말이야. 내가 우산들의 댓글을 대신 찬욱이한테 이렇게 물어볼게. 답을 받을 수 있게. 머리, 잠깐만. 또 지랄해. 머리색 빠진 거얌? 찬욱아, 머리색 빠진 거야? 빠진 거야. 오케이. 내가 우리 우산들을 위해서 대신 답, 뭐 강제로 받아낸다, 이거. 빨리 우산들 빨리 질문 빨리 해. 나 찬스 써 지금. 찬욱이 무조건 대답하니까. 딱 10초야. 사랑해 이런 거안돼. 질문해야지. 야, 질문이 없어. 찬스 끝. 찬스 끝. 찬스 끝. 유찬욱이랑 결혼 어떻게 함? 마지막 질문.
유찬욱이랑 결혼, 야, 유찬욱이랑 결혼하면은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광명에 그 문닫은 결혼식장 있잖아. 그 알지. 뭐 말하는지 알지? 내가 지금 이제 그 국물 먹는 게 반듯하네. 그 후두식장. 문 닫은데? 문 닫은데 거기 다시 열어야지. 광명 대통령이 결혼하는 데인데 다시 열어야지. 내 광대긴 하지. 아, 그래도 우리 찬욱이 나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얼굴 웃는 거 보소. 그니까 들어오길 잘했다. 아, 진짜 찬욱이 보고 싶은데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되네, 우리 둘 다. 내 말이. 찬욱아, 연말에 뭐 하냐? 연말에? 연말에 뭐 없어요. 우리 데이트나 할까?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연말 끝나고 연초 해봅시다. 연초해. 연초도 좋죠. 연초에 바로. 아니, 우리가 가던 그 치킨빙집이 이제 못 가는 곳이 돼가지고. 아, 아직도 그래? 뭐, 그렇지 않을까? 거기가 보통 맛있는 게 아니니까. 자, 뺏겼어. 야, 밥 먹었냐? 밥은 아까, 오케이. 아까 5시. 밥좀 똑바로 챙겨 먹죠? 형은 똑바로 챙겨 드세요? 딱 봐도 잘 챙겨 먹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 좀 얼굴에 붓기가 빠진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좀안 먹긴 했어. 그 빨리 그 부산 너랑 부산 가가지고 마음껏 처먹으려면 조금 미리 좀 빼놔야 돼서. 우리 진짜 부산을, 연초에 부산을 가는 게아 어떻습니까? 근데 야콜 연초에 부산에 가자. 그냥 아예 가자. 한 2박 3일. 좋다.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 우산들한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제 딱 찬욱이 위치 까고 나는 이제 혼자 서울로, 난 혼자 기차 타고 서울로 이제. 난 끝까지 같이 있을 거야. 야, 근데 그 아니면은 우리는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그 전라도 시술로 갈까? 전라도가 음식 맛있는 곳 아니야? 지방 쪽으로? 막 굴비 이런 shit, you know what I'm saying? 좋다, 좋다. Like 한식, like 보리밥, you know? 와우. You know, like 보리밥, 제육볶음, 콩나물 무침, you know? 아우, 존나 배고프다. 힐링 되겠다. 갑자기 배고프다. 아, 진심으로 제육볶음 먹고 싶었어, 갑자기. 하여튼, 그, 요즘 나의 그걸 말아 설명하자면은, 일단, 그, 미쳐버리겠다를 굉장히 자주 듣고 있어요. 개구라잖아요. 씨발, 아까도 계속 이 노래를밖에 안 하고 안 하더만. 야, 나 한국말 잘 못하잖아. 야, 못한 척, 한국말 못한 잘 척하지 못하잖아. 마. 씨발, 어떨 땐 아니야. 나보다, 어떨 땐 나보다 잘하면서. 훔치지 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한국말 못해서 하는 내가. 이 노래를 이름처럼 가사 말 너의 목소리처럼 맞다. 씨. 선택적 외국인이래. 사마이저 외국인? 선택적 외국인이래. 선택적 외국인? 약간 노캡, 노캡, 완전 정답. 이럴 때 외국인인 게 존나 히트긴 해. 약간 쓱 빼고 약간 또 존나 코리안 프라이드 하고 싶을 땐쓱 넣고 그치, 쓱, 그냥. 월드컵 같을 때쓱 넣고. 월드컵 딱 끝나면 또 쓱. 한국말 또 못해. 그 그냥 영어 존나 쓰면서. 한국말 야. 잘 못해요. 야, 너 1시 55분에 마지막으로 웃어본 게 언제냐? 새벽 1시 55분에 웃은 적 있냐? 1시 55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중에 처음 웃었어.
그랬어? 응. 아, 맞다. 너그 핸드폰 잊어먹었다 했지, 아까. 그래서 안 웃었구나. 핸드폰? 응. 아, 너 아니었나? 왜? 아, 왜 저래? 아, 존나. 아니, 누구랑 헷갈려? 아, 그게 아니라 나 오늘 되게 그냥 뭔가 까불고 싶어. 괴롭히고 싶어. 창욱이 괴롭히고 싶어. 괜히 그렇게 넘어갈라 하지 마. 아, 진짜 그냥 괴롭히는 의도 하나로 그렇게 한 거였어. 너 짜증나라고. 왜 아, 안 웃어? 어? 왜안 웃어? 너, 어? 너 마음만 먹으면 나가서, 어? 제육볶음 김밥천국 먹을 수 있잖아. 아, 난 진짜 최근에 김밥천국이 진짜 존나 고트라는 생각을 해. 아니, 야, 진짜, 그냥, 가격, 그리고 메뉴의 다양성. 그치. 돈가스랑 김치찌개랑 볶음밥이랑 이걸 한 번에. 나도 김천 가면 진짜 다 시키긴 해. 그러니까, 솔직히, 야, 너 김천 가면은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시켜야 된다, 하나 뭐임. 돌솥 비빔밥. 돌솥 비빔밥, 나한 번도 안 시켜봤어. 진짜 존나 건강 아. 중이면서 돌솥 비빔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채 너무 많이 들어있어. 야채 없어. 무조건 먹어야 돼. 돌솥 비빔밥. 순두부찌개. 순두부는 한번 시켜봤어. 근데 난 일단 가면 무조건 일단 치즈 돈까스 하나 시켜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 치돈파야? 치돈파. 아, 아, 진짜 솔직히, 웃겨. 아, 솔직히 오락가락해, 오락가락해, 오락가락해. 솔직히 그냥 돈까스도 땡길 때도 있고. 그리고 일단 참치김밥. 그 깻잎 쉣. 아, 참김은 무조건 가야지. 참김. 맞아, 참김. 순지. 라면은? 아, 일단 그 떡라면에다가 계란 꼭 넣어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모 그 청량도 좀 해주세요 하면 이제 아주 이모가 이제 맵게. 아, 진짜? 아, 야, 존나 배고파. 나 요즘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 너 아까 5시에 뭐 먹었냐? 돈가스. 먹었어? 돈가스 먹었어? 냉모밀. 오늘 스케줄 있었어? 아, 운동하고 왔어. 운동하고 왔어? 뻥치지 마, 아니야. 뭐 운동을 해야 돼. 운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나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왕자 만들 거야, 우리 찬욱이? 왕자 만들어야지, 내가 왕자니까. What the fuck, bro? What the fuck? Fucked up, bro. 예, yeah, I'm fucked up. 아, 왕따 만들지 마. 요즘 다 주변 왜? 사람들 왕따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 지금 원팩이야. 나 혼자 이제. 우리 찬욱이 왕따까지 만들면은 존나 애기 같은 얼굴에 왕따 있으면 존나 웃기겠다. 찬나 찬욱이 웃을 때 이러잖아. 이러는데 씨발 왕따 있으면 존나 웃기겠다. 이러고 있는데 왕따 있어. 존나 언밸런스 개쩔 듯? 야, 왕자 하는 김에 갓바도 만들어, 갓바도. 갓바? 너는 왠지 갓바. 왕자보다 갓바가 좀더 그림이 말이 될것 같아. 너 진짜, 너 식스팩 존나 잘 보이면 진짜 존나 웃길 것 같아. 아니, 그 정도 바라지도 않아. 아, 그래? 좀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래? 갑자기 나 바보 만드네? 형 바보니까. 스키는 잘 지내나? 응? 스키 잘 지내? 스키 너무 잘 지내. 스키 너무 많이 컸어. 겁나 컸더라. 스키 너무 많이 컸어. 이제 대가리 커져가지고 존나 이제 깝쳐. 깝쳐? 내가 원래 마음이 스키한테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살살 혼내다가 요즘 이제 집에 좀 조금 오래 있다 나갔다 오면 이제 패드를 오줌 패드를 그냥 다 조잖아. 나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오줌 패드 앞에서 소리 존나 질렀어. 야, 패드 물지 마. 이러고 한 20분 동안 쌩 깠어 아예. 그러니까 이제 좀 패드 안 물어뜯더라. 현수도 개 키우는 거 알지?
아니, 응. 진짜 보고 싶다, 애들. 현수랑 민규 너무 보고 싶다. 현수도 나도 얼마 전에 엄청 오랜만에 봤다. 혼나야겠네. 현수 씨 새끼 이거 혼나야겠네. 아, 여기 딱 현수까지 들어오면 존나 히트일 텐데. 아, 민규 여기 뭐세 하고 명은 못 들어오잖아. 세명못될 거야. 아, 일하기 싫다. 미투. 라방 4명에서 할수 있대. 네 명에서? 지금 들어와 있어? 아니, 지금 저 새끼들 우리 뭐, 나안 좋아하잖아, 애들이. 아, 이 새끼도 안 되겠네. 네 명까지 돼요. 아, 이찬욱, 진짜. 친구 관리 어떻게 하는 거임? 죄송합니다, 형님. 똑바로 해라, 진짜. 우리 그래도 다 같이, 어? 곱창 먹은 사이인데 지금 뭐니, 지금 우리 보고 보러 오지도 않고, 애들이 지금. 시상식에서 내 이름 얘기 안한 것보단 나을 아, 텐데. 아, 씨발,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하잖아. 아까 연락했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거 한세달 써먹어야겠다. 나 진짜 우리 엄마도 샤라웃 안할 뻔했다고. 진짜. 백지였다고, 백지. 백지면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야, 솔직히 아니다 이거는 이거 우리 둘만 있을 때 말해야 되겠다. 니 진짜 진심 개빡치겠다. 아니다 말해봐. 아니 내가 너무 백지여서 그 이제 내려가면은 그 약간 그 촬영하는 수상소 가면 하나 더 있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놓친 것들 약간 이렇게 다시 하라고 약간. 그치. 그때도 백지여서 널 샤라웃 안 했어. 와우. 아, 백지였어. 와우. 아, 진짜 백지였어, 브로. 에, 이제 와서 할게. 이제 와서 지금 500, 거의 600명 앞에서 말해. 아니야. 진짜, 아, 삐지지 마, 씨발.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치? 넌 알잖아. 나는 충분히 거기서 백지가 될 만한 사람이잖아. 알지? 아, 형뿐만 아니라 나도 백지였는데 나는 형 이름만 생각하고 올라가서 얘기했었어. 싫어하고 있네, 진짜. 난 그것도 두 번이나. 제 인생에 나타나준 우리 폴 형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요, Yeah, 나 fuck 미안해. you, bro. 나 미안해. 나 잘못했어. 형, 우리 산들 앞에서 사과할게. 근데 내가 듣기로는 또뭔 개소리 하려고 또 뭐? 아니, 진짜로 그 시상식이 진짜 개오래 했다던데? 맞아. 아, 참, 막 자세히 막 기억나. 한 6시. 12시에 시작해서 막 10시에 끝나고 이랬대는데? 맞아. 와, 진짜 미쳤다. 그런 걸또 어디서 듣냐, 진짜 아주. 아니, 나 메이크업 쌤이, 나 헤메 쌤이 요번에 갔어. 다른 분 해주러. 근데 진짜, 그거 진짜 길긴 했어. 그 시간이 너무 힘들지 않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호텔방 가서 바로 라면 먹었어. 끝나고. 형, 그럼 거기 시상식 거기 이렇게 보는데 아티스트석 가서 너 이렇게 앉아 있었겠네? 그치. 그게 난 너무 힘든데. 아니, 그럼 내가 그저 위에 관객석 제일 위에 앉아있다가 딱 불려가지고 관객석 제일 위에서 이래가지고 상을 받으러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요, 형님. 진짜, 나랑 애쉬랑 그냥 서로 이렇게. 진짜, 와, 진짜. 무대가 엄청나잖아, 케이팝은. 맞지? 그냥 엄청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다, 와, 서로. 그리고 둘이 쪼개고.
아, 진짜 그 시상식 우리 찬욱이랑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근데 그 뭐야 개 그거 개 히트던데 뭐가 게이트? 뉴진스 분들이 이렇게 리듬 타주시는 거? 그렇다고 하더라고. 요 브로 잠깐만, 나 심장이 지금 속도가 올라가려고 그래, 스탑. 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crazy. 진짜, young and friend of black인데, 진짜. 후드놈 지금 핑크 입고 무대 위에서 이러고 있는데. crazy. crazy. 그럼 뭐해, 그냥 수상소감 하면서 내가 우리 찬욱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좋긴 하지. 그러니까 나 맛있는 거 사줄게. 미안해. 나 다음 삼각김밥 사서 갈게. 알겠어. 형, 서머만 불렀어? 아, 우리 찬욱이 다음 곡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구만. 그럼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너뭐내 언제 나오냐? 2025년에 나오냐? 2028년. 8년? 오케이. 아, 2027년에 내야겠다. 오케이. 그래. 야, 좀 쉬어. 밥좀 먹고. 형, 만나 보자. 아, 연락할게.